문의가 많았던 요 가디건, 이 라이더 자켓, 요 가방이랑 이 모자예요.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네, 인터넷 쇼핑 하울 영상을 들고 왔어요. 이제 봄이고 날씨도 점점 풀리고 하니까 네, 제가 쇼핑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인터넷 쇼핑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직 제품이 다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예전부터 조금 조금씩 계속 구매를 해놨는데 네, 가장 최근에 구매한 것들은 제품이 안 오고 뭐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 추가로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고 핫했던 요 제품! 요거는 이제 약간 늘어지는 듯한 느낌의 니트예요. 되게 이렇게 잘 늘어나거든요? 얘가 예쁜 이유는 여기가 어깨가 이렇게 트여 있어요. 이게 막 과하게 파인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요 정도 이렇게 살짝만 노출이 돼서 그냥 은근히 되게 뭔가 섹시한 느낌도 나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옷인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았던 요 가디건! 요것도 같은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얘는 이제 단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걸치는 가디건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요. 원래는 되게 이런 원색 되게 강한 색깔을 좋아했거든요. 비비드한 컬러를. 근데 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얘도 보여드렸는데 어디서 구매했는지 문의가 되게 많아서 네, 오늘 알려드립니다. 쇼퍼에서 구매했어요. 봄이나 가을에 그냥 하나씩 걸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스키니진에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저는 이제 원피스 같은 데다 많이 주로 걸쳐 입는데 네, 너무 예뻐요. 색깔도 너무 예뻐요. 두 번째는 제가 추에서 구매를 한 건데 사실 추에서 세 개를 구매를 했어요. 자켓 하나, 바지 하나, 그 다음에 블라우스 하나. 불량품이어서 단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환불하고 그냥 결국엔 건진 거는 요 블라우스 하나 요거 건졌어요.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네,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아이보리 빛이 나고 이게 살짝 목 올라오는 하이넥이고 제가 하이넥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소매가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여성스럽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하늘하늘하고 여기 허리 부분도 이렇게 네, 주름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너무 예뻐요. 처음에 좀 올드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은 이제 아이스크림 12? 1, 2? 뭐 어떻게 불러야 되지? 아무튼 거기서 구매를 한 건데 이것도 제가 처음 들어가 본 사이트예요. 처음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제품 질이 괜찮고 네, 예쁜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티셔츠! 이거 너무 귀엽죠? 그냥 일반 박시한 흰 티인데 여기 있는 프린팅이 사실 별거 아닌데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레드벨벳의 그런 아이스크림 뮤비가 생각나는 생각보다 좀 박시한 느낌이기는 한데 뭐 그런 느낌으로 입는 거겠죠? 이 프린팅이 뭐 세탁이 다 지워질 건지 뭐 올라올 건지는 자세히 저도 세탁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옷은 다 손빨래를 하기 때문에 네, 세탁기에 넣으면 안 돼요. 이런 프린팅은 다 벗겨져요. 아무튼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 니트! 이것도 색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했어요. 그냥 색이 취향 저격. 얘도 가격 되게 저렴해요. 9,900원이었나? 그냥 되게 저렴하게 산 건데 막 엄청 부드럽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9,900원이니까 그렇다고 막 따갑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냥 네, 저는 이 정도 9,900원이면 가성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니트가 아예 루즈한 건 아니고 허리 조금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니트인데 네, 그냥 뭐 여기저기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바지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원피스! 멜빵 원피스예요. 저는 실물은 좀 뭔가 앞치마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거기서 봤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지만 아무튼 뭔가 되게 앞치마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되게 많이 짧아요. 이게 입으면은 힙을 좀 가리는 정도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오려나? 근데 뭔가 만세하면 다 들릴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네, 좀 조심히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원피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만 생각하면 그냥 딱 적당한 가격인 것 같고 뭐 하나하나 굳이 따지면 뭐 그냥 저냥 괜찮은 정도? 그 다음에는 스키니진! 스키니진을 구매했어요. 근데 거기 아이스크림 스키니진이 되게 유명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쇼핑몰 추천을 받았는데 아이스크림에 스키니진 되게 예쁘다는 평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매를 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일단 색감 자체도 되게 마음에 들고 스판이 완전 심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아요. 그냥 되게 적당한 스판이 있어서 핏은 그대로 살려주면서도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는 느낌? 아무튼 입었을 때 굉장히 편했고 얘가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작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입으면 들어가요. 저는 27을 구매를 했는데 네, 27이라고 하기에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했는데도 들어가더라고요. 잘 맞았어요.
그 다음에 남은 두 개는 요 가방이랑 이 모자예요. 일단 모자는 그냥 완전히 평범한 모자인데 이 민트색이 그냥 되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색깔도 되게 예쁘고 근데 머리색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되게 예쁘죠. 아무튼 그냥 예뻐서 샀고 그 다음에 이 가방 사실 이 가방은 진짜 쇼핑몰마다 꼭 있잖아요. 뭐 색깔별로 있고 빨간색, 까만색, 하얀색 다 있잖아요. 뭐 제 스타일도 아니기도 하고 뭔가 너무 많기도 하고 해서 한 번도 구매를 한 적이 없어요.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해봤고 색깔이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랑 이런 민트색 비슷한 두 개가 있었는데 고민 끝에 저는 핑크를 샀습니다. 근데 민트색도 되게 예뻤어요. 이렇게 크로스백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피스 같은 거에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데님이랑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적당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봄이니까 벚꽃놀이 갈 때 들으면 진짜 너무 예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일란다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스타일란다에서 총 4개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2개밖에 안 왔어요. 그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첫 번째는 요 원피스! 요 원피스예요. 이거 인스타그램으로 아마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스타일난다 거예요, 스타일난다. 뭔가 너무 베이비돌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핏을 잡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좀 약간 너무 후줄근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제품이 퀄리티가 조금 있어요. 천이 그렇게 얇지도 않고 적당히 두께감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넥이 올라오는 요 부분도 너무 귀엽고 허리를 잡아주는 부분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입으면 약간 좀 펑퍼짐해 보이거나 부한 느낌이 날 수는 있는데 뭐 베이비돌은 그런 느낌으로 입는 거니까. 그리고 또 다른 스타일난다 제품은 요 스커트! 요것도 이제 보니까 약간 세레니티 컬러죠? 되게 예뻐요. 얘는 데님은 아니고 데님 같아 보이나? 근데 데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여성스럽게 입고 싶은 뭐 여대생이나 아니면 오피스룩으로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뭔가 블라우스 같은 거에 매치를 해서 입으면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이스크림 티셔츠 이렇게 입으면 또 다른 느낌이죠. 블라우스랑 길이도 적당하고 라인도 되게 예쁘고 네 아무튼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거는 이게 전부고 뭐 다른 쇼핑몰에서는 아직 하나도 안 온 것도 있고 중간중간 빠진 것도 있어서 제 생각보다는 보여드릴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A세컨즈에 다녀왔을 때 뭐 저를 보러 제 얼굴을 보러 매장에 제 영상이 있는 걸 보러 다녀왔었는데 그때 좀 몇 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있어서 네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톤업 셔츠. 저도 하나 구매했거든요. 저는 제가 입었었던 그 웜톤 두 번째 룩에서 이렇게 양머리 했었던 그때 입었던 이 소매 짧은 셔츠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네, 얘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니까 뭔가 긴 셔츠를 입기에는 좀 그렇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어서 좀 소매가 짧고 이런 느낌의 셔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이 라이더 자켓.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제품을 다 제가 받는 건 줄 알고 계시는데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대여를 한 거예요. 제가 매장에 직접 가서 직접 고르고 네, 그거를 대여하고 촬영을 한 다음에 다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요 라이더 자켓 네, 요거를 네, 오늘 들고 왔습니다. 영상에서는 자세히 표현을 못했지만 색깔도 되게 예쁘고 약간 아예 하얀 느낌도 아니고 약간 누리끼리한 베이지, 그레이 약간 그런 쪽이에요.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원피스도 예쁠 것 같고 뭐 데님 스키니진이나 아니면은 그냥 청 반바지 이런 것도 너무 예쁠 것 같고 핏이 아예 딱 달라붙는 핏은 아니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막 루즈하거나 엄청 펑퍼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느낌의 라이더 자켓은 또 처음인데 네,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니트! 이것도 너무 예뻤어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온 건지 제가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간 뭔가 스쿨룩 스타일로 되어 있는 니트인데 너무 예뻐. 이런 니트 스타일 너무 좋아. 뭔가 영국 소녀 같은 느낌?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뭔가 셔츠 원피스 같은 느낌에다가 베레모 쓰고 로퍼 신고 그러면 가방 하나 들고 막 놀러 나가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예뻐. 이거 말고 또 다른 색깔도 하나 더 있었는데 저는 이제 화이트가 더 마음에 들어서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로퍼!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웜톤 룩에서 버건디로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근데 얘가 블랙도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버건디랑 블랙이랑 고민을 하다가 블랙을 사왔습니다. 영상에서도 로퍼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부 다 A세컨즈 제품이라서 저는 당연히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많이 물어보셔서 나름 당황했어요. 아무튼 이런 통금 로퍼가 좀 유행을 많이 하죠. 스텔라 맥카트니부터 생로랑에서도 나왔었나? 아무튼 뭐 비슷한 느낌을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되게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고 A세컨즈에서도 이번에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예뻐요. 발도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았고 촬영하면서 저는
제일 편했던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그동안 쇼핑했던 뭐 인터넷 쇼핑몰 플러스 에이세컨즈 이렇게 봄 쇼핑 하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여러분들이 꼭 가는 쇼핑몰이나 저한테 어울리는 쇼핑몰 혹은 뭐 좋은 쇼핑몰, 여러분들만 알고 싶은 그런 쇼핑몰 있다면 저한테는 꼭 알려주세요. 그럼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는지 저한테 아래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